그 취업 강패, 전화기의 선두마차, 전자상계공학부의 과 사람들의 진로를 좀 살피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저 컴퓨터 맞추면은 좀 봐주시나요? 네? 이거 편집되나요?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관계들이 좀 좁은 편이다. 다만 편집된 편이다.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영상 편지 한 번. 너 나중에 그 CG 같은 거 편집되는 거야? 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공 강의 중에 좀 아쉬웠다. 전공에서 좀 아쉬웠던 강의들 하면은 사실 많이 없어요. 왜냐면 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현실적인 배움 위주로 뿌려져 있기 때문에 아쉬웠다는 점을 한다면 배우는 게 적다는 거겠죠? 좀 네. 학부 수준이 네. 병원 씨의 네. 그릇에 좀 그렇죠. 네. 약간 태평양만 한데 농담쌤 가지고 네. 오니까 농담이고요. 네. 아쉬웠던 강의라고 하면은 사실 그 교수님들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제가 쉽게 말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전전 모든 강의가 다 좋습니다, 교수님들. 그 공대는 사실 배우는 게 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인문학은 계속 판도가 바뀌고 메인스트림이 계속 바뀌지만 공대 쪽은 사실 그렇죠. 과학적인 걸 어쨌든 다루다 보니까 그렇죠. 판도가 그렇게 막 확확 바뀌지 않아요.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은 불변하죠. 교양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가장 좋았던 강의를 좀 뽑아본다면?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그 다문화 사회 이해라는 그 초빙 강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 장준호 위원장님이신 것 같은데 네. 열과 성을 다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게 일단 그리고 그 학점 비율도 다 챙겨주시고 핵균인데 국제어라서 네, 이런 것도 찾기 쉽지 않죠. 좀 탐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도 수업 시간에 일단 알려주셨던 거 위주로 해갖고 일단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앞에 거는 뭐 사실 못 들으셔도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쵸. 저희가 이런 사회에서 저희가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마인드를 그렇죠. 배운다. 다름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저는 전공에서 다문화 수업을 좀 듣거든요. 그 글로컬인데 국문학 전공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수업들이 있어요. 그럼 교양 강의 중에서 이게 좀 아쉬웠다. 진실의 콧구멍이 나온 거. BSM 과목들 사실 다 아쉬웠어요. 사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체 이렇게 학점을 그 매기잖아요. 평가를 이제 분반이 여러 개가 네. 있는데 성적은 또 다 같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족보 문제도 굉장히 그쵸. 심하고 만점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족보를 이용해서 또 어떤 교수님은 열심히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교수님은 약간 자기의 즐거움을 또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고려하지 않고 다 같이 평가하니까 네. 이건 약간 시스템적인 아쉬움이네요.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취업 강패, 전화기의 선두마차, 전자상계공학부의 과 사람들의 진로를 좀 살피면은 저희 과 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취업률 상관없이 사기업 취업, 공기업 취업, 이제 아니면 기술고시 조금 유예하는 입장으로 이제 대학원 뭐 욕한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더 많은 배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더 높은 데 가려면은 그럼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발전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대부분 공기업에서 전기직은 다 뽑기 때문에 또 전산직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방송국 같은 거 쓰셨다는 선배님들도 많이 봤고 그래요. 전자전기가 갖고 있는 포텐셜이 좀 큰 것 같아요. 어느 분야로든 네, 활용이 가능하다. 있습니까? 그래서 깡패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네. 찾는 곳이 많으면은 깡패가 될 수밖에 그쵸. 그 여러 가지 진로 중에 네. 병훈 씨가 뭘 할지 저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나중에 어떤 삶을 살까 궁금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자기 진로를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일반적인 전전이 기대되는 그 취업 분야는 저랑 맞지 않다. 엔지니어라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역할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또 꿈꾸는 거죠. 이 학과의 특장점, 이 점은 진짜 마음에 든다. 사실 저희가 살면서 좀 전자제품 같은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엄청 많죠. 그거에 대한 제반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어요. 제가 일례로는 컴퓨터 구조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CPU 같은 거 막 성능 체크하고 그럴 때 막 코어 숫자, 기가헤르츠 막 그런 것들 직접 전공해서 배우니까. 배우거든요. 네. 유용하다 보단 신기하죠. 컴퓨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좋겠네요. 되게 만족할 거예요. 컴퓨터 공학과로 가도 그런 컴퓨터 구조론 배우지만 네, 다 전전에서도 약간 또 그거에 대한 소자 같은 것도 저희는 좀 더 배우고 반도체 공학 수업에서도 저희가 램을 배우는데 네. 컴퓨터 구조론에서는 이제 저희가 배우는 부분이 좀 더 논리적인 부분이고 네. 반도체에서는 좀 더 소자적인, 논리적인 걸 좀 더 배우죠. 그러면은 나중에 저 컴퓨터 맞추면은 좀 봐주시나요? 네? 이거 편집되나요? 나중에 컴퓨터 맞출 때 네. 쉽게 말해서 호갱 당하면 안 되잖아요. 아, 호갱 당하는 건 바로 볼 수 있지. 아 그래요? 그건 바로 볼 수 있지. 그건 이러고 그램 샀습니다. 제가 비싼 거 사면 대부분 좋습니다. 저도 네. 그램 쓰고 있고 그럼 나중에 컴퓨터를 제가 조립식 컴퓨터를 맞출 계획이 있거든요. 견적 보여주시면 네. 이제 동기들끼리 한번 이제 그런 버스터 하면서 봤나요? 저 전전인데요? 아니면 저 컴퓨터 공학과인데 이러면은 뭐 컴퓨터 얘기 하잖아요. 좀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뭐 핸드폰 같은 기종 그런 것도 그렇고 약간 전자제품 쪽? 그 질문을 좀 받는 해요. 받아본 적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학과 생활을 하는데 이게 좀 아쉽다.
저희 전자전기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서로 좀 친해질 기회가 많이 없어요. 아. 다양한 사람들의 그 삶의 길을 좀 보고 싶은데 1학년 때 만난 친구들이 계속 가는 편이죠. 그쵸. 보통 공대니까 다 남자밖에 없어갖고 군대도 맞춰서 갔다 오고 그 신소재공학부 편에서도 좁고 깊은 관계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하셨어요. 물론 그 좁고 깊은 관계에도 장점이 있겠지만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게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얘기가 나왔네요. 개인이 좀 극복할 수 있는 면도 충분히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관계들이 좀 좁은 편이다. 자만 좀 힘든 편이다. 그러면은 다시 입학한다면은 같은 과를 선택하시나요? 전 다시 입학하면 컨공하겠습니다. 한번 전전했으니까 네, 다시 한다면 컨공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되게 가고 싶었던 학과들이 지금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경제. 경제 잘할 것 같아. 봐봐, 경제. 카메라 너 한번 정면으로 봐봐. 딱 보면은 약간 그 여의도에서 여의도 네. 증권사에서 일할 것 같은 약간 펀드매니저 느낌 살짝 펀드매니저 없잖아 이제 더 있어 있어 시스템 경영학과 이제 기술 경영 경영 쪽 그쪽에도 관심 많아갖고 맞아요 상경 계열을 네. 좀 나중에 경제나 경영 쪽 상경과 되게 지금 동경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면서 대학생활 보내셨는지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동아리 하신 거 있나요? 말하기 살짝 조심스러운 게 네. 제가 동아리를 좀 던졌어요 동아리도? 동아리 던졌어요. 제가 그 인간관계에서 특징이 되게 잘 던져갖고 제가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나 병훈이 만났다 밥 한끼 했다 라고 하니까 네. 야 병훈이 우리 손절한 거 아니야? 아니죠. 해명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인격적으로 제가 스스로 성숙하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모두에게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너 나중에 그 CG 같은 것도 해주는 거야? 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실 그 이름 한 글자 한 글자 다 생각이 나요. 이게 얘들아 너네랑 함께했던 시간 정말 즐거웠고 나중에 결혼할 때 불러라. 나는 아마 이번 생은 글렀지만 축의금은 진짜 그래도 든든하게 다 챙겨주겠다. 병사 생기면 불러주세요. 좋은 자리 함께 하겠습니다. 동아리도 던졌다? 네, 동아리 던졌습니다. 어떤 동아리인지 공개 안 하실 건가요? 공개해도 되나요? 본인 마음이죠, 그건. 아, 그러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거 뭐 한 게 있나요? 오래 했어요, 이게. 아, 네. 뭐. 복학하고? 네, 그래서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항공우주연구원장님 밑에서 이제 좀 수학을 하고 있고 학교 행정실에서 근로학생을 하고 있어요. 그 장점이 출퇴근 시간 자유롭죠. 왜냐면은 제가 공강 시간에 이제 거기서 일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세타는 그 소셜 앙트레 팀 프레너십의 이제 약자인데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아는 사람들은 혹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요? 조금 들어요. 왜냐면은 에브리타임 거기서 저희가 막 홍보 같은 거 하면서 네. 그러면서 좀 이렇게 한번 일이 있어가지고 에브리타임에서 네. 그 제가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만든 지갑이 네. 있는데 맞아 이거 저도 인스타에 올리신 거 보고 진짜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다가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쓰이는 현수막이에요 이게. 저 근데 레알 팬인데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아스날 팬입니다. 요즘. 네. 아스날 요즘 경기가 매력적으로 하더라고요. 아스날 팬입니다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에메리 아웃. 이게 바르셀로나 이게 재질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방수도 되고 약간 질긴 재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다가 버려지는 가치들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업사이클링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유니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교 생활 중에서 이게 좀 후회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약간 그 눈물이 좀 많이 나는 편인데